내일 새벽까지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부터 다시 하늘빛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대전 11도, 광주 12도, 대구는 1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이 되면 전국이 다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엔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태풍 콩레이는 주후반쯤 대만을 관통하며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남긴 비바람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후반 남부와 제주에 비 소식이 잦겠고요. 당분간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